한국 여자들은 한국 들으셨죠 방금은. 이어서 들려드릴 두 곡을 소개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 들려드릴 곡은 사실 이 곡 때문에 제가 오늘 좀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엄마와 아이들을 위한 조금 한일색 색종이 있다는 제목으로 오늘 전해드리는 곡 한 곡 한 곡이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도 싶고 공유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들을 담은 곡인데 이번 곡은 조금 더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가족의 달이기도 하잖아요, 5월이. 그래서 이 시점에 함께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고 또 어떻게 보면 연주자 선생님들, 프로 연주자 선생님들이 계신 무대 속에서 한편에서는 또 이렇게 아마추어들도 음악을 즐기고 있다 이런 모습도 보여드리고자 준비해본 좀 예쁜 곡입니다. 조금 더 첨언을 드리자면 이따가 사진도 나올 텐데 두 아이가 공식적으로는 오늘이 첫 무대일 수 있는데 두 아이가 나와요. 큰 아이는 사실 3년 전에 무대를 한번 경험을 하긴 했고요. 둘째 아이는 직접적이진 않지만 제가 이 무대에서 2016년도에도 작곡 발표회를 했었는데 그때 뱃속에 있었거든요. 그래서 나름의 또 두 번째 자리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어서 들으실 검은고독주곡 설중매라는 곡은 봄에 매화라는 꽃 떠올리실 수 있으실 텐데요. 봄보다 먼저 찾아오는, 추위를 뚫고 찾아오는 꽃이라고 하죠. 그래서 그런 추위를 뚫는 붓된 모습과 함께 그러면서도 또 나무 끝에 둔 사이사이 핀 예쁜 모습, 그런 두 가지 모습을 같이 담아본 곡입니다. 네, 두 곡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